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창업 정보나 비용이 없어서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대전 유일의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일의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인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지난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전문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90여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창업 CEO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자의 발굴과 교육, 창업준비와 지원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자금과 창업 공간, 전용 교육, 전담 코칭까지 창업 CEO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현재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그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한남대학교 입주해서 창업에 필요한 창업 교육 그리고 맞춤형 멘토링, 그다음 자금 지원, 그다음 시제품 제작 이후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만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 CEO들이 벌어들인 수익만 42억 3,700만 원.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매출은 총 65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등록 119건에 특허 출원 48건. 대전 유일의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창업 CEO 양성소라는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업자들 육성과 청년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배출한 창업 CEO는 60여 명, 그 가운데 한 명인 최준석 대표. 창업 초반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특허나 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창업 자금은 최준석 대표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무실의 공간이라든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자금들이 매우 부족했었는데요.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선도대학 사업에 지원하면서부터 시제품 제작비라든가 기술 개발 지원 자금들 그리고 사무실 공간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최준석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노리며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대표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 개발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간 정보 서비스나 지도 제작 쪽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27명의 창업 CEO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그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